신도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종시가 정부 3.0 국민 맞춤 서비스 실천의 일환으로 세종시 종촌 종합복지센터를 개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산경찰서가 관내 중학교를 찾아다니며 청소년들을 위한 바른 성교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 상상이론 학생 동아리가 2012년부터 꾸준히 벽화 그리기 봉사를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가 천안중학교 정문에서 경찰, 학생, 교사가 함께하는 이색적 등교길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사천은 내게 말합니다. 한 곳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천. 달라서 즐거운, 닮아서 정겨운 사천. 함께 즐기며, 함께 누리며,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는 소소한 감동을 만납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뉴스 최수빈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조만간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갈 예정인 가운데 충청남도가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도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도 강부 공무원들과 새누리당 이인재, 이명수, 김재식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박수현 의원 등이 참석해 도정설명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충남도는 도정설명과 함께 서해선 및 장항선 복선전철, 당진 천안 고속도로, 평택 당진항 진입도로, 대산 당진 고속도로, 덕산 고덕 RC 확포장 등 환항의 아시아 경제시대 중심 도약의 디딤돌이 될 SOC 사업이 모두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 역사유적 지구에 대한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관건인 만큼 내년 518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업은 예타가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종시가 정부 3.0 국민 맞춤 서비스 실천의 일환으로 세종시 종촌 종합복지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임상전 시의회 의장,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최종환 사무국장, 한국영상대학교 유재원 총장 등을 비롯한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종촌 종합복지센터는 신도시 안에 첫 번째 개원하는 종합복지시설로 연면적 1만 5,872제곱미터로 약 4,810평의 규모로서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종촌 종합복지센터 수탁기관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가정폭력 및 성폭력 통합상담소 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날 공동개관식을 가진 세종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그리고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등 원스톱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세종시는 함께 입주한 시민정보와 교육장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그릭 세종아람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이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지 못해 인터넷 성인물이나 또래 친구들을 통해 잘못되거나 왜곡된 성지식을 접해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 가운데 아산경찰서가 관내 중학교를 찾아다니며 청소년들의 바른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 관련 지식을 체험 중심을 교육으로 쉽고 재미있게 전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산경찰서와 충남 이동형 성문화센터가 관내 중학교를 찾아 바른 성교육 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교육 교실에선 성교육 전문 강사 4명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수정 과정을 겪어보기, 엄마 자궁 모형 속에 들어가 심장 소리 들어보기, 단계별 아기 성장 모습 관찰하기, 임신 체험복 입어보기 등 생명 탄생의 전 과정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산경찰서는 이번 체험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해
아름다운 성을 지킬 수 있는 판단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 상상이룸 학생동아리가 2012년부터 꾸준히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으로 지역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 좋은 마음과 좋은 품성이 자라나기도 하고 나쁜 마음과 나쁜 습관이 생긴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재능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학교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의 상상이룸 동아리 학생들이 3355로 모여 대남초등학교에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형형색색 색칠을 시작하는 학생들, 학생들의 손길에 따라 콘크리트 벽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날 벽화를 그리고 있는 학생들은 상상을 이루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상상이룸 동아리로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되어 2012년 하상주차장 벽화를 시작으로 매년 두 곳 이상의 장소에 벽화 그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부하기 좋은 아름다운 교육 환경을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상상이룸 동아리 학생들의 밝고 순수한 마음에 온 벽이 한결 포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가 천안중학교 정문에서 30여 분간 천안중학교 밴드 동아리와 경찰관 밴드가 함께하는 이색적인 등교길 콘서트를 펼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합동 콘서트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학기 등하교길 캠페인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경찰, 학생, 교사로 구성된 밴드가 등교길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경쾌한 멜로디 연주로 생활지도 분위기 변화와 학교폭력 예방 및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장권현 경찰서장과 한옥동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경찰협력단체인 경찰발전위원회, 한국청소년육성회, 아동안전보호협의회 회원과 장학사, 교사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당신은 12번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지 않는 착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환경보호,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충남과 세종 지역의 뉴스들을 단신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7회 충청남도 학생연극제가 지난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천안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극제는 도내 중학교 11개 교, 고등학교 22개 교가 참가해 총 33개 학교 학생들이 참가했으며 구성력과 예술 창의성 등을 심사해 단체상, 개인 연기상 등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천안 지역 사회적 기업인 공간 사이에서 안희정 지사,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대표 및 관계자, 그리고 전문가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경제인 아카데미 사회적 경제인 과정을 개최하고 도내 사회적 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아카데미는 최혁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과 충남형 사회적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충남의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충청남도 대전학생기숙사가 신축 이전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축 이전한 충남학사는 대전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별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대지 6,757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5,506제곱미터의 규모로 123실에서 2인 1실, 모두 246명의 학생이 동시 입실해 생활할 수 있습니다. 충남학사는 특히 지하철역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며 회의실과 독서실, 다목적실, 구내식당 등 최신식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은 충남인재육성재단에서 맡고 있으며 기숙사비는 월 14만원으로 평일 2식, 주말 3식의 식사가 제공돼 도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원한 바람과 함께 끝이 없는 푸른 하늘을 자랑하며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큰 일교차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남과 세종의 유일한 모바일 방송 M뉴스 주간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